215번. 함수 y는 a의 절대값 sin ex 플러스 2 절대값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일단 형태부터 보면 일단 범위고 하는 건데 최대가 4고 최소가 2라는 거잖아, 맞지?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sin e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여기에 2를 더해버리면요, 3이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범위를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버려도 어차피 이 그래프는 이미 공중에 떠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형태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 a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a부터 a가 양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쌤이 편하게 그냥 곱한 겁니다. a 곱하기 절대값에, 자, 그럼 얘는 3a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여기 b를 더하래요.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a의 절대값에 sin ex 더하기 2의 절대값 더하기 b. 그러면은 3a 더하기 b가 됩니다. 맞지? 자, 이게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와버렸잖아. 그럼 지금 이놈이 얼마란 말이에요? 2가 되고요. 요놈이 얼마 됩니다? 4가 됩니다. 이 말이죠. 맞죠? 형태만 빨리 정리하면 뒤에서 앞부터 빼서 정리하면 a는 1 나옵니까? a가 1일 때 b가 1입니다.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이거 두 개 곱하래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되고요. 자, 216번 1번 봅니다. y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x. 자, 같은 식, 한 식에 함수가 여러 개가 한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겁니다. y는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2 코사인 x 더하기 1이죠. 쌤 이제 기본 공식 적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다. 코사인에 대한 식이 여러 개 나오면 시환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x를 더하자, t라 치환합시다. 됐죠? 당연히 항상 치환하게 되면 범위는 따라갑니다.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t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되겠죠. 문제에서 다른 범위가 없다면요. 자, 그래서 얘는 2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 되고, 2로 묶어내면요,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아, 얘는 2에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당연히 이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t가. 근데 문제에서 준값이 뭐냐면, 문제 준값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쯤 된다면 1은 이 밖에 있겠죠, 이만큼. 원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일 때가 최대값, 요 지점일 때가 뭔데요?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자, 최소값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최대값 자체는요, 1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3이고 제곱하면 4분의 9고 곱하면 2분의 9죠. 2분의 9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6이니까 최대값은 얼마 나온다? 3 나오겠네.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다 알아요.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자, 2번 봅시다. 2번은요, 자, 범위가 0부터 2분의 3까지는 안 했어요. 2분의 3파이까지. y는, 자, 얘부터 좀 정리합시다. 2분의 파이, 이거 나오면 골아프죠. 2분의 파이 나오면 뭘로 바꾼다? 함수 바뀝니다. 4분면 찾아야 되고 함수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어차피 부호는 의미가 없어요. 제곱을 할 거라서.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x가 되죠. 이해됩니까? 2분의 파이 때문에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얘를 제곱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4, 4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4, 4하면 쪽이죠. 그래서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요, 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요 놈 다 정리하면 1-sin 제곱 x 플러스 sin x고, 요거 조금 이쁘게 만듭시다. 자, 이쁘게 만들라고 내가 치환할게요. 그러면 sin x를 뭐라 한다? t라고 합시다. 자, sin x를 t라고 하면 범위는 바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범위를 잘 봐야 돼요. x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고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야. 자, 사인의 그래프는요, 그려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근데 지금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 끌어봤자 어차피 최대와 최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래서
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낮은 지점, 높은 지점이 어차피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일단 범위는 똑같네요. 자, 나쁘다고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F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가면 4분의 5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5입니다. 됩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 그래프는 위로 글로긴 2차 함수꼴이고 요 놈의 T의 값은 2분의 1일 때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 1이 여기에 좀 가깝게 있겠고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있겠네요. 원하는 그래프는 이 값이 되고요. 이때 인원을 보고 우리는 최대값이라 부르죠. 이때 인원을 보고 최소값이라 불러요. 자, 최대값 구합시다. 최대값은 그냥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답이 얼마야? 4분의 5입니까? 자, 4분의 5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9 다시 마이너스 4분의 9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1이죠.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말해요. 곱하래요. 따라서 라지 함수물에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답은 2분의 3 밑에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17번 봅시다. 또 치환해야 될 문제가 나왔네요. 선생님 이제 바로 적어봅시다. 1번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 x죠. 이제 이거 바로 적어도 됩니다. 맞죠? 코사인 x 플러스 a-2죠. 자, 코사인 제곱을 t로 치환해버립니다. 그러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버리면 일단 범위가 언급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1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하면 플러스 4분의 1 밖에 나오고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씩 바꿨더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오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수이기 때문에. 자, 요 라인은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맞죠? 그러면 범위 잘라야 되겠죠? 범위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쯤 되겠네요.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점일 거고 최소값은 2점이겠죠. 맞죠? 자, 최대값 구합시다. 최대값은, 최대값 바로 못 구하죠. 최소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최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최소값 X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4분의 9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4분의 9에서 4분의 3 빼면 4분의 6입니다. 그러면 4분의 6, 2분의 3 더하기 A로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7 되겠네요. 됐니? A가 마이너스 4분의 7인 거 알았으니까 요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0. 자, 최대값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0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자, 217번 봅시다. 함수 y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이 같이 나오면 무조건 변형이죠. 자, 변형합니다. 그러면 바로 적을게요. 이제 자, 나기 코사인 x 플러스 a-2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x를 t라 치환해야 되겠죠. t라 치환하면 당연히 범위도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1. 이거 완전 제곱씩 만들게요. t제곱 마이너스 t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이거. 적어놓고 할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얘랑 붙으면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까지 나와요.
자, 일단 이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축은요 t가 2분의 1일 때예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범위를 찾으려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최소값은 2점이죠. 자, 최대값은 2점이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언급하면 되는데, 자, 최소값은요,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최소값 정리합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10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 값이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따라서 A는 플러스 4분의 11 나옵니까? 4분의 12에서. 맞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끝났죠? 아까 우리 위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A 빼기 4분의 3인데 4분의 11 빼기 4분의 3이 되어버리네. 그럼 4분의 8 됩니까? 답은 2가 나오겠죠. 자, 일단 2번으로서 갑니다. 똑같죠? 일단 바꿔갑시다. Y는 자 바로 바꿉니다. 2분의 파이 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내가 부호 따위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곱할 거니까.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는 일단 270도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3, 4음면이에요. 3, 4음면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앞에 마이너스 받아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2sin x가 되겠죠. 2cosin x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것도 정리합시다. 1-cosin 제곱 x 더하기 2cosin x 더하기 a. 얘는 마이너스. 자, 이것도 치환하고 정리합시다. 코사인 x를 t라고 하면 t의 범위는요, 이것도 범위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뀌겠죠. 자, 일단 계속 갑니다.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으면 플러스 2 되죠. a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얘는 1이죠. 문제에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1은 이거죠,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최대가 2점이고 최소가 2점이에요. 최대는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 그러니까 최대는 a 플러스 2예요. a가 많으면 끝나죠. 자, 최소 값 구합시다. 최소 값은요, x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t에다가. x가 아니고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맞죠?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값이 지금 얼마예요? 자, 이게 7이고, 최대가 7이고, 최소 값 구하래요. 얘 7대라 그러면 a는 얼마 돼요? 5가 돼야 되죠.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입니다. 218번. 자, 분수함수권으로 나왔죠? 시작합시다. 탄젠트 x를 t로. 됐니? 자, 문제에서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나왔어요. 따라서 t의 범위가 바뀝니다.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로. 맞죠? 탄젠트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그럼 y는 t 플러스 2 분의 2t 플러스 1이고요. 분리형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2에 t 플러스 2 돼야 되고, 풀면 플러스 4 나오기 때문에 빼기 3 해야지 원상태로 들어오죠. 결론, 얘 풀면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돼. 이 그래프는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1을 뭐로 가지는? 마이너스 2,2를 대칭축으로 하는 유리함수 그래프죠. 거기에다가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맞죠? 뭐 0 집어넣으면 뭐 이 정도 나오겠네. 약간 함수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범위가 0부터 1까지잖아. 그럼 여기 0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 1 집어넣었을 때랑 잘라서 우리는 요것만 봐주면 되죠. 자, 1 집어넣었을 때가 맥시멈 값입니다. 1 한번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되겠죠. 맞죠?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0 아닙니다. 쌤이 좌표를 대충 그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프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4니까 2분의 1 나오죠. 맞지? 문제에서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래요. 1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자, 뭐 위에 문제랑 똑같아요. 치아만 잡아주면 되죠. 5번의 여기는 놀라운데요. 절대값 sin x를 t라 치환합니다. 그럼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자, 절대값 씌우면 0부터 1까지로 바뀌죠. 사인은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는데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래서 t는 0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식 바로 적을게요. y는 2t 플러스 1이죠. 그리고 t 플러스 1입니다. 자, 분리형으로 갈게요. 그냥 쌤은 2로 묶어내서 정리하렵니다. t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도 t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요. 뒤에 다시 2분의 1이 더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2에 2분의 1이니까 4에 t 플러스 2분의 1. 맞죠?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비례상수 값이 4분의 1이죠. 더하기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유리함수는 좀 알아놔야 돼요. 자, 이때 그럼 얘는 대칭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럼 똑같이 그래프 한번 그리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것도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범위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또 잡아주면 돼요. 쌤 0일 때요, 1일 때요. 맞죠? 자,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만 알면 되네요. 자, 가장 큰 놈을 맥시멈, 작은 놈을 미니멈. 자, 구합시다. 0집으로 하면 얼마 돼요? 여기 집으로 합시다.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0집으로 하면 1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집으로 하면 얼마 돼요? 3분의 2 되죠? 됩니까? 어차피 최소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답은 뭐 돼야 돼요? 3분의 2가 답이네요. 자, 220번. 5번에는 지금 식이 자체가 치환하기도 힘들죠.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바꾼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얘와 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5번에는 분수 형태를 하나씩 다 뜯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뜯어서 정리할게요. y는 자,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x죠. 더하기 코사인 코사인 약분하면 두 번째 거는 코사인 분의 코사인 x 분의 사인 x. 나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4 되죠. 자, 우리가 코사인 분의 사인을 탄젠트라 하기 때문에 얘는 취한 거 아니죠. 그냥 원래 알고 있던 식이니까요. 자, 바꿔서 정리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탄젠트를 쌤이 취한해버리면 되죠. 자, 탄젠트를 뭘로 취하자? 뭐 탄젠트 x를 뭐 a라고 합시다. 탄젠트 x를 a라고 해버리면 요 식은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아니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1입니까? 4분의 15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아 17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4분의 17. 자, 이건 암산 한 겁니다, 쌤이.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쌤이 치환하면서 범위 안 보였죠? 자, 바로 범위 구합시다. 탄젠트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는 얼마 나와요? 탄젠트. 탄젠트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일은 얼마 나옵니까? 원래 이렇게 되죠, 탄젠트는. 그럼 여기 접근선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8, 여기가 플러스 4분의 8이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 그래프니까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다 됐네요. 범위 잘라냅시다. 마이너스 1, 요, 막 가까이 있겠죠? 1은 좀 멀리 있겠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하자. 최대값은요, 일단 1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1 집어넣읍시다.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나? 맞아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7 나오죠. 맞아요. 문제에서 말해요. 이거 두 마리 더하래요.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17.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최대 마이너스 4분의, 여기 적을게요.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17 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 됩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단순 계산법입니다. 이쪽은 치안해서 문제 정리하는 게 맞다.